저만의 레시피입니다. 맛있는데 살이 안 찐다. 해변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샨토키입니다. 다이어트 관련 영상을 이제 좀 시리즈로 만들어 볼 건데 좀 더 구체적인 영상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. 제가 요즘에 살이 쪘어요. 한 2kg가 찐 것 같아요. 요즘에 못 돌아다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살이 찝니다. 사실 이럴 때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기본적으로 식단을 좀 하시면 좋은데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이어트를 오래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갑자기 살이 찌면은 또 확 빠지진 않아요. 그럴 때 하면 좋은 아침 대용으로 하시기도 좋고 뭐 저녁 대용으로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하시면 좋을 그런 스무디 레시피, 저 나름대로 만든 저만의 레시피입니다. 오래됐어요 이걸 실험을 한 지가.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스무디 레시피는 첫 번째, 재료 간단하고 두 번째, 맛있어요. 맛없으면 안 먹어요.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레시피들 한 3개 정도? 일단 공통적으로 두 가지 레시피에 들어가는 게 요거 뭐냐면 케일.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케일이라는. 케일을 저는 좀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또 먹기 힘드니까 한 3-4장? 그 다음에 하나는 시금치. 시금치가 여러분들 먹기가 힘들잖아요 평소에. 근데 시금치 많이 넣어도 별 맛이 안 나요. 그래서 시금치 이렇게 한 이 정도, 이만큼? 이 정도? 시금치랑 케일 요 두 개는 계속 넣어서 먹긴 해요. 많은 분들 레시피에 들어있긴 하더라고요. 저는 사실 이런 야채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. 초딩 입맛이어가지고. 근데 갈아 마시니까 확실히 그렇게 쓰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.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. 그리고 이 시금치나 케일 같은 게 사면은 진짜 많이 오거든요? 한 이만큼씩 와요. 이만큼. 진짜 많이. 이 정도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시금치도 마찬가지로 해서 가격도 너무 부담 안 가게 드실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요거트. 요거. 뭐 어떤 요거트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릭 요거트라고 치면 많이 나오는. 브랜드가 상관없이 저는 그냥 뭐 이것저것 먹어보는 편인데 오늘은 요거를. 낱개 포장돼 있어서 조금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거 꿀. 여기 꿀이에요.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겼죠? 저는 요거를 사서 먹는데 이게 좀 비싸요. 그래서 요걸 권해드리진 않고. 이거는 마누카 꿀인가? 이 종류는 아니셔도 상관없어요. 그냥 보통 꿀. 꿀 조금. 꿀 진짜 조금. 그 다음에 자 요거. 자, 이게 뭐냐면 치아시드. 제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넣어서 먹는 애예요. 얘가 이제 조그만 애인데 얘가 몸에 들어가면은 좀 불어나서 후방감을 주는.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넣어서 먹는데 저희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저같이 약간 씹히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과. 사과도 뭐 아무 사과나 상관없어요. 사과 하나. 사과는 무조건 같이 가는 편이에요. 요런 채소들하고 있을 때도 쓴맛이라든지 좀 먹기 힘든 맛을 없애주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사과가. 아침에는 사과 먹으면 좋거든요. 그리고 그다음에 바나나. 바나나랑 사과랑 같이 가니까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가요. 바나나 한 개 정도는 먹어줘도 됩니다. 제가 뭐 딸기 이런 것도 같이 갈아봤는데 딸기는 조금 당이 높아가지고 살이 찔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이. 자, 아무튼 첫 번째 레시피는 요겁니다. 케일, 시금치, 바나나 하나, 사과 한 개, 그릭 요거트 달지 않은 거, 그다음에 꿀, 꿀 조금, 그다음에 치아시드 조금입니다. 케일이 편한 게 그냥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,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사용할 때 저도 처음에 실수한 게 이런 애들을 아래다 놓으면 안 돼요. 그러면 잘 안 갈려요. 얘네들 먼저. 바나나 같은 좀 부드러운 애들 먼저 밑에 깔아주는 게 좋더라고요. 주시고 사과도 좀 잘라서 넣어주는 게 좋고. 전 껍질 째려 넣어요. 케일. 그다음에 시금치도 약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주면 끝이고, 여기다 꿀. 이렇게. 딱 요만큼. 저는 이런 식으로 정량을 넣으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요거트. 이렇게. 왜 큰 거 시중에 파는 것도 있잖아요, 요거트. 그런 거는 한 두 스푼 정도? 와, 시큼해. 이거 당이 없으니까 시큼해요. 그 다음에 치아시드. 이렇게 해주면은 끝입니다. 예쁘죠, 엄마? 그린그린해요. 되게 간단해요, 맨날 하다 보면은. 집에 탄산수 나오니까 그걸로 한번. 이거는 기호예요, 이것도. 물량도.
그냥 탄산수 한 병, 페리에 이런 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. 한 병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갈아봅시다. 저는 이렇게 좀 곱게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중간에 먹어보고 좀 더 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조금 추가하셔도 돼요. 딱 세 잔 나옵니다. 만약에 혼자 드시는 분이면은 아침 저녁으로도 다 먹을 수 있고 두 분이서 드시는 양으로는 이렇게 각자 먹고 그리고 한 잔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좀 배고프면 먹는 정도. 이거는 바로 씻어야 돼요. 아, 뭐야? 다이어트. 아, 오늘은 뭐 먹었어? 오늘은 케일, 시금치. 케일, 시금치는 다 들어가네. 맨날 배부르다 봤어. 끝까지 다 드세요, 병원에. 아, 이거보다 조금 더 달면은 좀 이런 걸 잘 못 먹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더 달면 다이어트 해야 돼. 들어가세요. 네. 더 단 건한데. 머리 감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네,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케일, 시금치, 요거트, 꿀, 바나나, 블루베리, 그다음에 치어씨드. 자, 바나나를 따서 잘라서 담아. 블루베리. 더 다 넣어? 이게 너무 많아. 치즈. 채시대 얼마? 대박. 저거 얼마나 넣어? 그냥 대략 재료가 좀 잠기게. 아, 됐어. 재료가 좀 잠기게? 응. 가져가서 먹어요? 밖에서. 오, 그래서 배고플 때? 응. 잘 먹겠습니다. 네. 달걀이 같은 게 어제보다 많이 질겠네. 이렇게 보면은 검은게 부유 있잖아. 딱 그 색깔이야. 블루베리 때문에 다 그렇게 색깔이. 맞아 맞아. 여기 또 있다. 배가 고플 수도 있더라고.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은 그 배고플 때 먹기 딱 좋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아침에는 약간 좀 달달하고 맛있는 스무디를 만들 거예요. 예. 초코맛 나는. 초코맛 나는데 다이어트에도 좋은 아이 레시피예요. 예. 일단 저는 두 명분을 만들 거라서 두 개씩 있는데 혼자 드시는 분은 하나씩 하시면 돼요. 바나나 하나, 저지방 우유 아니면 저기 아몬드 브레드 썼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근데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초코 맛이라서 이걸로. 그다음에 요거 그 초코 가루. 이게 키포인트예요. 이렇게 초코 가루예요 이게. 무설탕이고 얘는 향만 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다음에 치아씨드 이렇게 하고 탄산수까지. 초코야. 하. 색깔도 예쁘지? 아, 역시 이게 제일 좋아. 근데 이건 살이 안 찐다고 이게? 맛있는데 살이 안 찐다. 원래 초코 브리즈로 안 하는 게 좋긴 좋지. 그냥 근데 집에 없어가지고 저지방 우유나 아니면 아몬드 브리즈 그냥 밀크만 있지. 그거 여보 싫어하는 거? 아, 나 싫어하진 않아. 내 취향에 안 맞을 뿐이야. 아, 그래. 그거 아몬드 브리즈 그냥 밀크만 있잖아 오리지널. 그거 넣는 게 제일 좋지. 아, 맛있다. 근데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한 일주일을 하니까 어때? 쾌변, 쾌변. 화장실에서의 뭔가 쾌감이랄까? 오, 아 달라? 그런 쪽으로는 변화가 없고 배가 좀 납작해지는 거. 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. 몸에 지방 같은 그 기름기가 좀 없어진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어. 난 그래서 웬만하면 뛰어다녀 요즘에.
근데 우리가 이거 한 끼 아침으로 이렇게 먹고 저녁에는 그냥 원래 먹는 밥 먹어. 근데 몸무게가 유지가 잘 돼. 유지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, 요즘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스무디를 아침 기운으로 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확실히 몸이 가볍고, 왜 우리가 짠 음식이나 이런 거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좀 되게 자극적인 것만 먹게 되는데 그런 음식이 먹고 싶은 느낌도 많이 좀 잡아주는, 이게 생각보다 힘들진 않거든요. 근데 중간에 공복에 조금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두 잔 나오고 한 개 남잖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거든요. 아침에 만약에 스무디 먹었다 그러면은 점심에 살짝 또 먹어줘도 되고, 공복감이 없게 만들어주면 되게 좋은 그런 다이어트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끼 중에 저는 원래 두 끼를 먹는 편이기 때문에 아침 혹은 점심을 스무디로 먹고 저녁은 좀 먹었거든요. 그랬는데도 살이 좀 빠졌어요. 다이어트는 사실 재료가 복잡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. 안 그래도 배고픈데 뭐 챙기겠어요 이렇게. 하시다 보면 굉장히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라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.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